꼬리 먹어. 나 꼬리 먹어야 되나? 뭐 오늘 세트 세트 있어? 나. 아, 미친 것 같아 이거. 제 성함들은 프리엣지예요. 너 이거 점심 식구분이 내가. 근육자랑 코나지 밥 먹었어요? 네. 계란말이 있고. 야, 기타 좀 치는 TV 좀 보면 안 되나? 얘랑 그 연습 때는 있어요? 알겠는데. 들어가자, 일단 또.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초딩이에요? 애기 짓거리를 하고 있어. 밥 먹기 전에 뭐 과자 먹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애기 다 해놨는데. 대신 이거 왔어요? 네. 권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비리 척결과 비정상적 관행 제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막 출발. 밥 먹을까? 응? 밥 먹을까? 배고파? 나? 여기야, 지금 먹자. 회사님 뒤에 먹던 거. 아니, 나 먹었어요? 같이 먹으면 돼. 형 피자 시키려고 그랬지. 아. 아니, 형 사왔는데? 오케이, 대야, 형. 아, 진짜? 네. 아, 무슨 꼭? 나 오늘 시켰잖아, 지금. 장바닥 장난아? 저희는 이제 그냥 정말 배고팠기 때문에 그냥 먹은 거긴 한데 또 종훈이 형은 이제 또 음식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서운한 것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좀 이제. 지금 먹을까요? 배고파? 얼마나 걸린대요? 얼마 30분 걸린 거 아니야? 10분 걸리지. 야, 이거 나랑 공기 한 번 마셔. 그래, 가자. 거두창이네. 근데 그냥 지금 먹어도 맛있겠다. 국물이. 국물이 맛있어. 종훈이 형이 싫어해요. 아예 그냥 안 갔다가 끝날 때쯤 가서 형 맛있겠다. 야, 야 엄청난 냄새야 이거. 맛있어. 장난아닌데 이거. 오, 케찹. 미나리를 넣어볼까? 미나리. 안에 좀 두 개 많아. 고기 같은 거. 고기랑 뭐? 고기? 지금 미나리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다. 아, 나 안 해. 고기 나쁘지 않네.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맛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누가 만들어주는 비밀 소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가 만들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머니인지 여잔지 뭐 그냥 콕 다치죠 어머니는. 응 왔다. 이거 많이 나오네. 고기? 감사합니다. 먹었어? 한줄 먹자. 다 먹었어? 내 먹었어? 나 생각 있을 거 남겨놨어. 아니 쪼리 나왔어. 야 이거 밥 먹어야겠네. 다 먹으면 근데 맛있겠네.
아, 이리요. 찾고 주세요. 어디가? 안내여진 거. 아, 이거. 이거. 아, 편하게 해야겠다. 이제 한다고 해라. 아니면 네가 옆에서 서브 역할을 도와준다고 해라. 눈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이거야! 이렇게 놀리면서 놀이할 거라며? 아니네. 솔직히 제가 할까 했어요. 너무 약간 그냥 어이가 없어 보여가지고 이제 와서 나서지 마라 이럴 것 같을 걸 저는 약간 감이 있었어요. 항상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승윤 씨가. 네. 자기가 카메라에 더 많이 비추면 내가 그때 빼겠다. 살은 빼야 돼, 걔. 진짜 살만 좀 뺐으면 좋겠어. 저도 물론 빼야 되죠. 됐어. 언니. 아, 귀여워, 사카야라. 얘 누구야? 러블리즈래. 진짜 울었어. 아, 2003년생 같은데? 2003년생 몇 살이야? 12. 아, 진짜 애기들이다. 우리 데뷔했을 때 저랬을까요? 더 어렸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몰랐는데 이제는 어린 친구 나와서 춤출 때 되게 힘든다. 지진 씨 일찍 뛸 때 느꼈잖아, 그런 거. 아, 옛날에 이성으로 느낀 거고요. 지금 되게 그 힘나는 나만의 비타민 같은 느낌? 아, 비타민? 형이 걔 느꼈을 때처럼. 아. 기억나죠, 걔? 누구? 걔. 누구도 모르겠다, 이젠. 요즘 애들은 귀엽구나. 심지어 남자애들도 귀여운 거 같아요. 진짜 노력 많이 했겠구나. 아, 레드벨벳이죠. 요즘 난리 났잖아요, 진짜. 폭탄이. 그 CN블루 미녀꾼도 엄청 좋아해요. 아, 이게 뭐야? 오! 가 있는 거 봐. 오, 너만 봐야? 오! 오.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이거.
시작은 미나냐고 재진이 차? 차 주차하지. 우리가 먼저 출발했어. 방에 달라가지고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네. 아까 막 홍기 형 코고 자던데. 아니 아침에도 코를 걸어 어떻게? 아 계속 걸었어요. 진짜 홍기 형은. 원래 홍기 코가 안 걸었는데. 들었긴 들었다. 원래는 홍기 씨랑 룸메이트를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가장 싫어졌어요. 떠들고 이제 또 자려고 하니까 또 코 걸지. 아니 전 몰랐어요 이럴 줄. 어,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 홍기야, 홍기야, 이틀 일어나 식구 준비해야 돼. 11시 반에 나 준비해야 돼. 식구 나가자 이제. 식구 나 준비해야 돼. 홍기야. 이거 하고 500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500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해야 이게 힘들어야 운동이 되지. 네 있을 게 다 있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가자. 항상 종훈 형이랑 저랑 말이 없어요. 원래 너무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종훈 형도 워낙 말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하고 그냥 다 그냥 경치 보면서 그냥 할아버지 두 명처럼 딱 공기 쐬고 그냥 승윤이의 그 어색어색이 되게 옆에서 느껴져요. 그 느낌이 그래가지고 뭐야 무슨 말을 뭐지 할 말이 딱 끊어지더라고. 야 빨리 애들 깨워. 일어나! 일어났는데? 야 얘. 잘했다. 내가 저걸로 일어났으면 진짜 잘했겠다. 진짜 이거 아이유는 뭐야? 아 내가 저번에 사인 받았지. 아이유. 일어나요. 뭐 아이유 누님 이래가지고 그 팬분이 올리신 게 좋아요가 뜬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이분이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원래 이렇게 예쁘게 생기신 분이구나. 아, 우리 아이유님 잘 잤어요? 너무 일어 아빠. 일어났어? 웬일이야? 야, 우리 쉽니다. 종훈이 형 버스몬 오랜만에 보네? 되게 찰흙 같다. 어. 아, 나 맨날 근데 여기 자고 싶다. 왜요? 이 침대 가운데요. 너 어떡해. 너가 여기가 잘 맞나 보네. 그런가? 이틀 살았는데 그러신. 아쉽죠, 아쉽죠. 그냥 좀 더 하고 싶어요, 진짜로. 되게 재밌고 편했고 근데 대신에 가까웠으면 좋겠다. 강남과 이런 생각을 했죠. 일단 남자들만의 그 의리가 좀 단단해진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한다면 생각은 없고요. 가장 현명한 건 이거 같아요. 그냥 쉴 때는 따로 살고 활동할 때 같이 사는 거. 굳이? 가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나와는 거는 뭐 저희 멤버들한테 꽤 중요한 방송이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가는 느낌 부담스러운 느낌 엄청 많죠. 멤버들로서 그게 숙명이라면 전 좋아요. 힘든 거 있으면 뭐 어제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이렇게 진행한 생활도 길고 차라리 그게 나 누군가에게 뭔가 프론트맨을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더 센 것 같아. 그냥 뭔가 나는 그냥 되게 항상 얘기하고 나는 그냥 옛날에는 만약 혹시 니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미나는 알 거야. 얘가 나한테 서운했다고 했던 부분이었어. 홍기 형이 음악하다가 갑자기 연기가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는 되게 서운했다. 울면서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 그런 적이 있던 게 왠지 알잖아. 미남이 시험할 때 왜 음악도 안 됐었지? 또 드라마 때문에 영향은 되게 커. 내 어렸을 때부터 학교 있는 일이 그거야. 솔직히 까라버려서 내 지금 반대 아니니? 반대가 됐지? 나는 앨범이 한 세 달에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정말. 야, 내가 음악에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하겠냐? 그래놓고 미치지 않고서 내가 유럽도 계속 하자고 하겠니? 그치. 나는 난 절대 어디 가서도 얘기해. 무슨 사건이 있고 우리 멤버들끼리 누가 싸우잖아. 에프티아일랜드라는 이름 지키고 에프티아일랜드라는 멤버도 지킬 거야. 나는 그래. 홍기 형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마음은 쓰이고 이제 걱정은 하는데 딱히 뭐 현실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왜 부담감이지?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잘하고 우리 멤버들이 같이 다듬어서 멋있게 나오면 되는 거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기 형 같은 경우는 진짜로 평소에 행동하는 게애 같고 약간 좀 그런데 진짜 속은 어른이에요. 진짜로 얘기 들어보면 너무 겉과 속이 다른 형 같아요. 부담 같지만 당당히 들어오라고. 알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당히 들어오라고. 네, 저 당당해요. 당당하지? 네. 우리 승현 씨 오늘 열 손가락. 아니 저 두 손가락. 기타 치는 손가락만 다 해 그러면. 하는 게 멋있어. 아니야 느낌 이상해서. 아 나 어떻게 왜 이런 걸 느껴?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진짜 되게 못해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이빨 스케일링 하는 느낌이에요. 아 치과 같은 느낌 맞아요. 네 맞죠. 네 맞아요. 너 왜 이렇게 느껴? 아니, 느끼는 게 아니라 한 시간 동안 계속 이것만 진짜 저 느낌 때문에 맨날 오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힘든 아니 내가 말을 울리고 싶어요 말하면서 아니 진짜 약간 걔가 저도 몰랐어요. 그 부분이 성감대인 줄. 근데 특이한 부분이 성감대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손이 되게 민감한가 봐요. 여기 살짝만 닿으면 막 이러고 막 이상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엄살이 좀 심해가지고. 엄살은 내가 짰는데. 아 느끼지 말라. 진짜 간당간당한 손이라고. 난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이 갈리는 게. 아니 지금 계속 숙소에 치킨을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날도 숙소에 잤잖아요. 일정이 없어가지고. 자고 먹고. 욕 먹고 이제. 좋다고 치킨 먹고. 진짜 눈치 없어 이씨. 그런 줄은 몰라서 종아리 그렇게 화난 거. 아, 저 화 날 거 알고 있었어. 아, 채널 만들면 안 됐었는데 진짜. 또 없는 사람 탓하죠. 아니요, 진짜. 원래 인간이니 그래요, 그죠, 선생님? 네.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는 게 좋아. 너 손가락 더 길어갖고 괜찮아. 네, 손가락 진짜 예뻐서. 바디도 예쁘고. 바디요? 손도 멀고. 아, 바디. 아.
아, 미씨 왜 그래? 너 에고에 점점 19금이 돼가지고. 아, 이게? 포토스 바디라고. 아. 손바디. 아, 그래요? 예스, 예스. 아, 거긴 이름 뭐라고요? 제가. 뭐야? 네. 사이드. 어, 잠시만요. 트리 H? 프리 H. 프리 H? 네. 장난치는 게 죄송해요. 진짜 기분 나쁘셨다면. 아, 근데 제가 진짜 진지하게. 성남대도 나는 무서워. 아니, 성남대 다른 데고요. 성원대였잖아. 저요? 아, 왜 웃으세요? 어딘데? 아, 저 근데 캐릭터 이상해. 아, 나 진짜. 아니, 그 왜, 아니, 그 성남대 얘기했어. 나 망했어. 성남대 내가 제대로 펌이라고 됐어. 아니, 괜찮아. 아니, 성남대 얘기했어. 근데 봐. 형 먼저 얘기합니다. 아! 너도 얘기해봐. 난 진짜 얘기 못해요. 어딘데? 아, 이건 진짜 얘기 안 해. 아니, 얘기해봐. 아, 나 끝나, 진짜. 방금 안 나올게. 안 나온다고? 어. 아, 진짜 이거 안 돼. 아니, 이거 하면 진짜. 안 나오지도 않는데. 어딘데? 뭐, 거기가 성감대라고? 어떻게 거기가 성감대야? 형이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야. 이거 진짜 방금 나가면 안 돼. 그건 누가. 진짜 알아요! 아니, 비밀로 하라고 할게요. 아니, 저, 제 성감대는 프리엣지예요. 차라리 이걸로 써주세요. 진짜. 제 성감대는 프리엣지입니다. 지금 너의 성감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왜 왔어? 어, 왜 왔어? 강아지를 구경시켜주려고. 아, 좋아. 아, 귀여워. 야, 아직 애기죠? 6개월. 완전 애기. 6개월이 없어요, 내가? 어, 그럼? 비키야! 얼굴 따라. 진짜 귀엽다. 비키야! 자기도 안 하라고. 뛰어서 뛰었어. 콩! 콩, 일로 와! 일로 와! 아, 내가 불렀잖아. 그걸 잘 판단하기는 힘든데 일본에 있는 밴드들이 저희를 알아요. 그 정도? 저희가 인디 때부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매니아 분들은 꾸준히 계셔주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セクシーセクシーリーダーセクシーリーダーアイドルじゃねえし。でも僕はあります。皆さんの写真です。一番でかい人間です。何がでかいの？セクシー。あ、なんだよ。いや、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 アイランドにロックバンドとしての使命感。やっぱり韓国ってまだバンドのバンドがちょっと死んでるんですよ。だから復活。一緒。頑張らなきゃ。俺らが先鋒。新しい道を。先鋒になって。頑張らなきゃ。なお。行くぜって。チャルプリでもなろう。だからタイトルはアイウィル。 僕らの曲だけじゃなく皆さんの聴いてるとみんな一緒に交換できるバンドになるだからいろんなジャンルやりたいカメレオンになりたいっていうすいません。 여기 낚시한다고? 자,
내가 갖고 올게. 국답에 어. 어떻게 잡았어? 바로 가지게. 와, 시간도 안 돼? 그니까. 오늘 애들 못 먹겠는데? 어, 꼭 그런다. 에? 에? 물었지? 네, 물었는데 빠져버렸다. 취미가 낚시다, 낚시다, 낚시다. 어디 가서 낚시다, 낚시다 얘기했었는데 거기 가서 못 잡으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이거 기다리면 먹나? 아이들 나 괜찮은 거 몰랐어. 괜찮네. 애들이 멍청한 애들이에요. 물고기 애들이. 여기 남자는 그런 작은 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뭐 안 되면 사 먹으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 어, 벌써 26,000명 팔리고 5,000명 어. 추가 주는 거 있거든. 아 진짜? 궁금하잖아요. 이 앨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앨범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많이 궁금하죠. 아니야, 내가 잡은 거 아닌데. 내가 잡은 거. 우리가 잡은 거 아까 처음이에요. 어. 아 작은 거. 리액션이 좋네. 야, 진짜 오랜만에. 맛있어. 야, 오늘 너 잠 못 자겠다, 야. 힘이 불끈불끈 섞겠는데? 다 먹었습니다. 미나는 항상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어. 그 친구는 먹방에 잘 어울리는 친구예요. 그냥 뭐든 맛있게 먹고. 먹고 먹을 때는 다 맛있어요. 근데 살짝 아쉬운 느낌 있잖아요. 근데 먹어도 먹어도 아쉬운 느낌. 신경 많이 써줬어요. 제가 옛날부터 드러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승현이 형하고 종훈이 형 옆에 가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맨날 물어보고 기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종훈이 형이 되게 잘 챙겨주기도 하고 연습할 때도 되게 팁 같은 것도 많이 주고 네, 노하우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아르바문 교육교정 가득してます。はい。では1曲目のシリから2曲目。はい。 本職は音楽하는사람들이기때문에 음악할 때는 확실히 좀 집중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제직업이니까요제일이고제가제일잘해야되는거니까요뭐카메라앞에서는것도중요하고사람들즐겁게해드는것도중요하지만그무대위에있는순간에는최선을다해야되는게맞는거고어떤순간보다도제일열심히하는건맞는거같아요저피해갈게요여기요여기요저기저기저기저기나여기는게임센터인가봐요누나요즘건강해요뭔가를잘해요바쁘신것같은데이게뭐야어마술이생각난다요한번에난데모키이테크다사이아이번우리허시문화픽업과고주나나
5708って5078中うん電柱っていうか5909 5709スラッシュはいはい。기억으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어색해요. 네. 아직도 종훈이 형 원래 성격이 약간 좀 되게 쑥스러움도 많고 실제로는 친해지기까지 되게 어려운 스타일인데 종훈이 형이 지금 이겨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 눌러! 밑으로 눌러! 그렇지! 당겨줘! 잡아 올려! 오! 공리가 없지. 이 토끼를 제가 구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뭔지 알겠다. 야, 뭔지 알겠어. 다리를 딱. 어? 야, 이거 됐어, 됐어, 형 됐어. 야, 이거 지금 사기야. 야, 미쳐놓은 거지, 여기. 한 농구하죠, 제가. 이런. 야! 아,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이걸 넣으면. 이번 년도 대박난다. 본노도 대박난다. 다시 하라고 기회를 주네요. 아! 와! 원래 잘해요. 잘한다니까. 미치겠네. 잘해요. 근데, 아, 진짜. 아. 그 카메라가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웃기죠? 그럴 거예요. 좋다. 와 진짜 씨. 진짜 왜 이러냐 진짜 오늘. 됐어. 들어갔다. 아. 들어왔다. TV로 시청자 입장으로서 봐서도 에이 저 허당이네 이것만 살았네 아니요 진짜 그날 들을 게 안 되더라 진짜로 아 고래와 이끌어 됐을까? 고래는 한 분 2천만 원? 와 이거 진짜 예쁘다요 이거 봐 그거 그래서 길에 와 진짜 좋다 형 이거 너무 편한데? 진짜 너무 편한데? 아, 거의 다 해줘도 됐어. 오, 멋있다. 굳이 딴 거 사줄 필요가 없지?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멋있어. 이게. 젠젠 라크 거기. 라크 편하지, 되게. 그러니까. 아니, 이거 땀 나도 안 미끄러질 것 같아. 딱 다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니 뭐? 이뻐 이뻐 기대 되죠 무시로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난 게 오늘 처음이라 반했어요 형 이거 봐봐요 걔 앰프야 여기가 이거 연결을 사면 돼 그래 토땡으로 다 해주고 됐을까? 아 너 운전하면서 좋아하는 게 있고 같이 또 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공통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거랑 이거는 아까 게임센터에서 뽑은 거고요.
어떻게 또 이렇게 머리가 떨어져 있는데? 아, 오늘 수염을 안 깎아서 좀 초췌해 보이긴 하는데 이 다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굿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그런가? 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으는 겁니다. 이런 캐릭터예요. 알겠죠? 얘만 야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요. 발효식품이지? 미나 나또 챙겼냐? 나? 그거 챙겼지. 역시 넌 일본이야. 일본은 나또지. 나또 내가 방금 말했어. 어? 내가 방금 말했어. 나 따라온다. 뭘 따라해. 내가 문제 있으니까 네가 나 따라한 거지. 말을 똑바로 해줘 미나. 나 따다니야 이러지 말고. 아싸? 아유 광대문 진짜. 아유 이게 뭐? 만쟁이가. 만쟁이? 완전 멋있어. 이거 봐봐요. 가장 최근 우리 일본 콘서트. 이럴 때가 제일 긴장되는 거 알아? 티가 많이 나. 베이스가 높은 음을 치고 있으면 피킹하는 강도 차이가 너무 나서 엄청 집중해야 돼. 근데 하나 좀 중단도 있단 말이야. 원래 있는 연주곡이야? 응. 아 맞다. 헤드셋도 다 하잖아. 다섯 명. 아 긴장돼. 오늘은 즐거운 팬미팅이니 즐겁게 부담감 갖지 말고 해보자. 넌 진짜 부담감 없을 것 같아. 했어. 뭐 했어? 이거 지독하게. 에이. 지독하게. 에이, 여자친구 다 넘어지. 피해는 빠르다. 고생했다. 갑시다. 야, 기빨리지 말고. 자, 화이팅. 프리덤이죠, 프리덤. 자유. 그냥. 우리를 보여주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고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재밌고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공연을 보고 나갔을 때 되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관객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디에서 공연을 하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후회스럽지 않게. 그 무대에 있는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짜로 행복해 보이고 더 이렇게 미치도록 놀 수 있고 힘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고기가 붙었다.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 야, 힘내, 괜찮아. 야, 괜찮아. 이러면, 하, 부담감 더 100배. 콘서트가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잖아요.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 제일 솔직하고 제일 자신 있고 막 진짜 피가 끓는 듯한 긴장도 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 정말 타국에서 오히려 그렇게 인기를 받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라이브를 할 때 항상 또 팬 여러분들이 또 신경 쓰고 팬분들을 위해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항상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숨 쉰다, 예, 같이 만들어간다는 그런 느낌. 꿈인 것 같아요, 공연 자체. 공연을 하면서 그냥 팬들이랑 소통하고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 사실 무대 위에서의 저가 제일 좋아요, 저는. 지금 엄청 신경 쓰이는 거야. 쓰여야 못 올라오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기 가 있잖아. 계속 신경 쓰니까 여기서 옷 갈아입을 정신도 없이 이제 간 거지. 얼마나 신경 쓰이겠냐. 그러니까 되게 근데 연습 많이 했는데. 살을 한 네 번 들은 것 같은데. 내일 리벤지 하면 되지. 아 진짜 내일 안 틀릴 수 있어요. 아 그게 원래 안 틀리는 부분인데 갑자기 피아노 흰색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훨씬 보여야 되는데. 사쿠라노 이런데 진짜 멘탈 나간 거야. 거기서 이제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부터 집중 안 하면 나 진짜 이제 끝난다. 나 진짜 난 지금 집에 있는 피아노다. 엄마가 옆에서 들어주고 있다. 내일을 잘해야지. 거지지. 오늘은 괜찮아. 거지지. 아 너무 아쉽다. 진짜 마음 너무 아파. 키도 너무 키가 아니라 키.
많이 수고했다. 네, 요즘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 나에게 실망스러워. 오늘 그거 생각하느라 못 자라. 이제 제가 좀 멘탈이 약해가지고. 많은데? 계속 막 후회돼. 하면서도 계속 막 거기만 안 틀렸으면 진짜 그냥 청문회 치고 괜찮게 한 건데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있는데 막 아쉬워 계속 이렇게 하면 짜증나잖아요. 야 승현아 그만 얘기해. 너 풀어. 틀린 거 안 나올 거야 방송에. 풀어. 알았지? 지혜만 좀 해. 지혜만 좀. 뭐 근데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인 것 같아요. 다음 그 시간 지나면 그만하니까 지워버려 머릿속에서. 종훈이 형이 항상 남동생 실제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친남동생이 저랑 재진이 형이랑 민환이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형이 있었어? 내 친형이 나한테 이랬었겠구나. 분명 나를 이렇게 잡아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5周年ですから頑張りましょう。お疲れ様で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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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疲れ
최대한으로 뽑아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거의 뭐 100% 저희가 다 느끼는 거고요. 저희가 좀 많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좋은 말도 해주고 괜찮아, 뭐 힘내라, 수고했다 이런 말들 해주면 홍기가 또 많이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멤버들은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나. 요즘에는 그래도 홍기 형이 목이 안 좋으면 자기 혼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옆에서 챙겨줘요. 막 홍기 형 괜찮아요? 일부러 한 번 더 물어봐주고 목 어떻게? 홍기 형 좀 자야죠. 어제 고생했어요. 한마디라도 더 해주면 형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니까 노래를 홍기 형처럼 높게 잘 불렀으면 도와주기라도 하는데 새벽에 너무 솔직히 오늘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막 오늘 막 부르는데 아 진짜 말하기도 목 아픈데 그걸 노래로 억지로 해야 되는 거 보니 리허설 때만 하는 거 보니까 좀 약간 좀 형인데 많이 가여웠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네가 노래도 없이 드럼으로 뭘 할 건데 살짝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아무도 먼저 하라고 안 하니까 제가 아이디어부터 기획, 음악까지 편곡을 다 해서 이렇게 갖고 왔죠. 밴드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 비주얼라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멋있는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항상. 고프타일랜드 스탠바이 하겠습니다.